오늘 재성 그때 했던 돈에 대한 강의를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할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저기 앞전에 없었으니까 고백하자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무대 공포증을 경험했어요. 여기서 말이 막 횡설수설 나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무섭게 보이고 사람들이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여기 온풍기가 있잖아요, 온풍기. 이게 막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했냐면 내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난 망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진짜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거 다행인 거고. 오늘 할거 재성인데, 그 사람들이 사주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사주에 제가 없으면 돈이 없나요? 근데 진짜 부자들 중에서 재성 없는 사람이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재성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없고, 없는 사람이 더 부자가, 뭐, 없는 사람은 이제 있는 사람 뭐 구분하자면은, 오늘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약간 해소를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 재성이 돈이죠, 돈. 돈. 돈인데, 어떤 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돈이 필요할까요? 생활비가 많으면 부자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돈에. 이게 커서, 규모가. 재성의 돈은, 이거는 생활비예요, 생활비. 굳이 개념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있잖아요. 굳이 재성의 영역을 한정하자면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활비를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이제 식상생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오늘 얘기해서 배제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벌고 이런 것, 어떤 식으로 벌고 쓰느냐를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도 꼭 돈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정제가 있어요, 정제. 제가 못된 개그를 배워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이정재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아, 개그를 잘못 배워가지고. 예, 네, 정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뜻은 바를 정해 재물 제잖아요. 바른 재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면 성실이 들어가죠. 실하게 번 돈, 정직하게 번 돈. 그래서 정제예요. 현금이고요. 신용이에요.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제가 뭔가 여행을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복권을 사가지고 이걸 기대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복권에서 될 수도 있지. 거기에 목숨을 걸 수도 있지. 근데 여기는 그런 것과 현격하게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주의. 정제 하나쯤은 있어야 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정제 하나쯤은 있어야 결혼할 때 사랑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뭐예요? 결혼은 돈이야. 돈이죠. 그 돈의 속성이 그래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대변해줘요. 돈이 흐르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투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문 중에서 가장 제 기준으로는 높게 치는 게 경제학이에요. 거기 심리고 뭐고 단어가 있어요. 사회학이든 뭐든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재성입니다, 재성.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때 액수로 확인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는가. 맞잖아요. 진짜로 사랑한 만큼 쓰잖아요. 만약에 돈을 나한테 아끼고 있으면 사랑한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진실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이상의 대가를 써야, 그만큼의 대가를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정제는요,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액수에 굉장히 민감해요. 액수, 그러니까 그 금액, 공이 몇개 붙어 있느냐가 민감한 거는 정제예요. 그래서 지출이 잘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정제가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뭔가 돈을 쓰잖아요. 그거 나한테 선물 준 거예요, 그거는. 네,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개념이 아니라고. 잘했으니까 선물로 준 개념이 돼요. 그래서 액수에 민감한 반면 편제는 달라요.
편지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해요. 과감하게 쓸 수 있다고요. 과감하게. 내가 이 돈을 써서 이거를 쟁취할 수 있다면은. 그런 개념. 근데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의미하게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더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편지가 더 안 쓸 수도 있어요. 100원도 안 써요. 정말로.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100원 같은데 안 쓴다고요. 나한테 무의미하니까. 근데 나한테 의미만 된다면은 빚을 얻어서라도 이렇게 밀어넣는 개념이 되죠. 종재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돈 버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정재랑 편재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개념이 생각하는 개념이 틀려요. 정재는 반드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요. 우리 능력은 시간과 연관이 돼 있죠. 연봉이잖아요. 연봉. 1년 동안 버는 액수잖아요. 시간과 연관이 있어요. 뭐 주량이 제 주량이 5병이거든요. 소주. 우와 소리가 안 나오네. 기대하고 간 건데 안 나오네. 5병인데 그게 1시간 안에 5병인지 10시간에 걸쳐서 5병인지 다르죠 그건. 제가 5병이라고 얘기한 거는 12시간 기준이에요. 네. 천천히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뭐 한 3-4시간 먹는다 이렇게 치면 한 2-3병 정도가 돼요. 정제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돈을 벌 때. 그래서 이들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요. 시간 투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근하고 수당 챙기고 더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죠. 그게 바로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갖춘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잖아요. 막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막 계속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클로즈가 10시 이렇게 되어 있죠. 정제들은 이거를 바꾸죠. 12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산을 증식해요. 그리고 현실주의라는 건 뭐예요? 현실주의라는 거.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라는 계산이 뛰어난 거죠. 현실적으로. 이들은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 중심.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와야지 만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정제들은. 여자를 꽂을 때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고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이들은. 그 사이에서 뭐 돈을 벌 때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막 하기 싫거나 재미가 없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냥 그걸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공이 얼마가 붙은 금액이 내 통장에 꽂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들은. 그리고 디테일한 거에 굉장히 능하죠. 정제. 세밀하고 디테일한 거에 능해요. 작은 거. 그래서 틀린 거 찾아내려면은 정제 정도는 있어줘야죠. 뭔가 일이 했을 때 좀 세밀한 거 있죠? 그 꼼꼼하게 회계하는 거? 꼼꼼해요, 이들은 또.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꼼꼼하다는 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쫌생이. 예? 쫌생이. 말, 단어 선택이 너무 탁월하신데? 예. 쫌생이죠, 쫌생이. 꼼꼼하다는 거는. 아니, 남자가 정제가 있어서 막 이렇게 꼼꼼하게 뭐 하고, 프라모델 같은 거 막 하고. 예,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그게 바로 정제예요. 이게 정제의 특성이다. 그럼 편제는 어떨까? 편제는, 아,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얘기 안 했네. 그래서 정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성이에요. 항상성과, 그리고 소유욕이에요. 항상성은 뭐예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 소유욕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내 거,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이거 두 개가 조합이 돼 있다고요. 소유하고 그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정제의 마음이에요. 소유하고 유지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소유하고 유지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책임.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제가 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제 얘기할 때. 우리가 곧 학창시절에 쓰던 하이테크 같은 펜이에요. 정제라면은. 아껴야 되잖아요. 여자로 얘기하자면 그 여러 가지 가방 중에서 샤넬백 이런 거 몇백만 하는 그게 정제예요. 아껴줘야 되는 거. 물건 담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이제 정제의 마음이다. 그래서 정제들이 여자 대할 때 그렇게 대해요. 아껴주고 지켜주고. 그게 정제.
근데 편제는 그렇지 않아요. 소유라는 건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편제는 소유가 아니에요. 편제는 공유예요, 공유. 나누고 즐기고자 하는 거. 자, 우리가 재밌는 거가, 그러니까 재밌는 거를 안다던가, 뭔가 학창시절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통용이 돼요. 돈을 쓰는 것도 통용이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정신이에요. 아, 얼마나 훌륭한 마인드야. 내 돈을 공유하겠대. 그러니까 그래서 편제들이 잘하는 거 뭐예요?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제일 잘해요, 편제들이. 정제들은 그렇게 안 되죠. 딱 계산하려고 하면 사라져 있는 게 정제고, 네, 화장실 막 가고 그 타이밍에. 근데 편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정제가 있으면 편제가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만들어야지. 정제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갈 때 되면 막 서로 눈치 보고 있잖아. 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이 기본 속성이 그러하다고요. 편제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자기 얘기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다 편제예요. 정제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걸 잘하겠죠. 편제는 하고 정제는 듣고,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에요. 내가 만약에 연애에 실패를 해서 아니면 헤어져서 혹은 잘 되지 않아서 상담을 한데, 내가 상담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정제가 있으면 잘 들어주죠.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건 정제예요. 어떻게 쳤는지 몰라. 근데 편제들은 어떻게 해요? 지겨워서 못 들어요. 오히려 내가 막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그런 거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편제는 하는 거, 정제는 듣는 거. 듣는다는 것은 그 얘기조차도 내 소유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로. 그리고 정제들은 편제처럼 말을 할, 생각이 나지 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정편제의 다름이에요. 그래서 공유부터 출발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경험이든 뭐든. 여자를 소유하는 것과 여자를 공유하는 것. 여자를 공유,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뭐 무슨 소리냐면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희, 유흥과 연관이 밀접합니다. 재미.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커요. 정제가 여자친구의 뱃살을 만진다? 꿈도 못 꾸죠. 아끼는데 어떻게 뱃살을 만져? 근데 편제들은 계속 만지지 뭐. 남자들은 굉장히 허세가 많죠. 확장하려는 힘이 있죠. 양이니까 여기저기 뻗어나가서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편제의 속성이에요. 정제는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뱃살 만지는 게 습관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싫어하죠. 나는 그걸 뱃살 만지는 이유를 몰랐었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재미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얘가 하는 반응이 웃긴 거고. 그래서 얘는 과정 중심이에요. 다르죠, 정제랑. 편제들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미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일 못해요. 여기에 편제만 있는데 내가 직장생활한다? 그 직장생활 오래 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과정이 재미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게 편제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비트코인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한다고. 도박도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안 되는데 한다고요. 왜? 재밌으니까. 스릴 있으니까. 그게 편제예요.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요? 네. 편제요? 편제가 좋아요? 이런 쪽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좋다고? 네. 뭐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좋은 거지. 나한테 돈 많이 쓰고. 그게 편제다. 근데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했잖아요. 공유를 하려면은 공유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게 편제예요. 기꺼이 공유하려고 해요. 기꺼이. 정제들은 난리 나지. 소유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편제, 아까 정제가 시간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편제는 공간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
시간의 개념을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해요? 이거저거 확장하고 많은 공간을 점유해서 벌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식당, 아까 식당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손님들이 미어터지는 식당. 정제는 시간을 늘린다고 했는데 얘는 공간을 늘린다고요. 옆에 헐어가지고 확장을 해요. 시간을 거기까지 딱 쓰고. 이거 두 개가 잘 조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남자가 편제가 있고 여자가 정제가 있다. 남편이 계속 일 벌리고 돌아다니죠. 여자가 정제했으면 그거 다 모아서 지킬 수가 있죠. 그런 구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편제가 있어 봐요. 일 벌리느라 바빠요. 네. 남자가 요즘에 좀 그런 거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죽었는데 남자가 와이프 몰래 이렇게 벌렸어. 벌려가지고 마이너스 손실이 엄청나게 났어요. 근데 몰래 했으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했는데 마누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나도 몰래 했었어 이러고 그 편제 둘이 모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있어요. 그 뭐지 카톡 캡처한 거가 있는데 이렇게 막 돈을 잃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답변이 달렸냐면 진짜 내 돈이 아니어서 그런다고. 네, 그렇게 달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게 이제 편제입니다. 편제. 그래서 그 우리가 위트 있고 재미 있고 이런 건 있잖아요. 편제가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정제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오행이나 일간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편제는 허세, 과시욕 이런 걸로 드러나요. 정제랑은 다르게. 자, 그러면은 이런 재성들이 없으면 뭐예요 도대체? 예, 이런 게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돈을 쓰고 읽고 뭐 이런 유용하고 이런 쪽에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다. 자, 근데 재성이 있으면은 그러면 돈이 있는 거고 재성이 없으면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이 그냥 안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생활비에 대한 개념, 내가 꼭 써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정말 극부 부자들은 재성이 없거나 암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암장. 사주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임술관의 이거 편관이잖아요. 사주에는 재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 있어요? 정화, 정제가 있죠. 암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부자가 많아요. 이거니 빌 게이츠, 임술일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지지론 할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지지의 토는 창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김장독 같은 거 옛날에 김치냉장고가 지금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 땅에 묻혀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정제, 재성이 돈이 땅에 묻혀 있는 거죠. 더 많이 묻혀 있다고 유전처럼 파지도 못한 재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진짜 극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명심보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면하면 소부는 되는데 대부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봤자 이렇게 재성이 뚜렷한 사람들은 거기까지라고요. 자, 근데 정제가 왜, 정제가 아니라 재성이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냐면은 재성의 가장 타고난 능력. 이거는 이제 예측, 계산.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의 규모를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벌어야지. 이 정도는 되겠지. 우리가 진짜 큰 부자 되려면 그런 거 예측하면 안 돼요. 나는 10억 벌어야지. 이런 거 예측하고 우리 하잖아요. 부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스스로 한 도를 뒀다는 거예요. 마치 그 대출 한도처럼 그렇게 뒀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제든 편제든. 근데 재성이 없으면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지죠. 그래서 더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재성이 없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정해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튀고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오히려 재성이 뚜렷하게 있으면은 거기까지예요. 소부 정도 잘 돼봤자 소부로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재성이 없으면은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안 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식신하고 상관으로 우리가 일을 벌려요. 식신하고 상관으로 일을 벌리는데 재성이 없으면은 그 일이 막무가내로 벌어지는 거예요. 예측하고 한 게 아니니까. 막무가내로 진짜로.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재성이 없고 식상만으로 하면은 그냥 가게 열어놓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끝이에요. 돈이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재성이 있으면은 내가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오겠지라는 계산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막연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여자 만날 때도 막연하게 만나죠. 이 여자 저 여자 꼬시려면은 재성이 없어야 돼요. 네. 최고의 바람둥이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아 진짜 재성이 없다는 건 내가 인지된 여자가 없다는 거니까 여기 앞에서 만나요. 막 만났는데 뒤에 또 돌아가지고 만났는데 얘는 잊어버리죠. 재성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여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람 피려면 그 사람한테 몰입해야지. 바람 피면서 막 카톡 오는 거 신경 쓰고 이런 제대로 바람 피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재성이 없어야지 바람둥이가 될 수 있어요. 인지를 못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여기에 몰두하니까. 재성이 있으면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라서 제대로 된 바람을 피기가 어려워요. 신경 쓰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재성이에요. 레이더가 있다 없다. 재성이 있으면은 이 여자한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가니까 예. 아주 그냥 사격을 정조준해서 쏘는 개념이 되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경우에는 재성이 없으면은 확률은 낮은데 많은 게 가능해지죠. 이게 이제 재성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식신상관밖에 없는데 재성운이 온다. 당연히 자산증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식신생재가 되어 있는데 재성운이 온다. 또 다른 예측이 되는 거죠. 자산 증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재물이래요. 재물. 일간이 극하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인데 그러니까 내가 극에 따라가면 결국 내가 다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돈은 내가 다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 하필 재성이 여자라는 것은 내가 여자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꼰대 같고 옛날 조선시대 마인드 같지만은 자연의 이치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올렸다고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7년만 더 일찍 이런 강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 개콘에서 남당당 여당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똑같은 개그를 하잖아요. 개콘 아마 폐지될 거예요 아마. 들고 일어나가지고. 근데 사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성을 다뤄야 되는데 다룰 수 있는 남자들이 요즘에 많이 멸종됐어요. 재성을 다룰 수 있는 남자들은 희귀종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재성을 다룬다는 것은 일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극하는데 일간에 힘이 있어야 제대로 다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성을 잘 다루기 위한 조건은 신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왕. 내가 신약한데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못 다루잖아요. 그거는 내가 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루죠. 대부분 돈이 나를 다루는 인생을 살아요. 실제로 통계 근사치를 보면은 신약명이 70% 정도예요. 전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를 내볼게요 나중에. 예. 근데 그렇다고요. 평균적으로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돈을 내가 다루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또가 당첨되면은 돈이 나를 집어삼키죠. 돈이. 한 90% 정도는 망해요. 로또 되고 잘 되는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내가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생기니까. 생기니까 어떻게 일단 흥분되잖아요.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왜 흥분하는 거야? 돈이 그냥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뭘 할 생각을 하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가능해지겠지.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확장되고 나를 집어삼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성을 만약에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신왕 혹은 인성이라도 강해가지고 눌러줘야 돼요. 그거를 인성으로 누른다는 건 식상으로 이렇게 벌리는 걸 누르는 거예요. 식상으로 아니면은 문서화 시키는 거고 인성의 돈과 재성의 돈은 달라요. 재성의 돈은 교환 가치예요. 교환 가치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거 물물 교환하고 옛날에 우리 그 석계시대 때 막 조개 같은 걸로 물물 교환하고 했잖아요. 그게 재성이에요. 인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환가치가 아니에요. 문서화된 재산이에요. 자, 우리가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뭘로 버는 거예요? 식상으로 버는 거죠. 내가 표현해서 버는 돈이니까. 근데 노래를 한 게 기록이 돼요. 레코딩이 되죠. 뭐예요? 노래가 문서화된 거예요. 문서화. 우리 다운로드 받잖아요. 인터넷에서. 문서화된 노래를 다운받은 거예요. 그게 인성의 돈이에요. 가치가 높죠. 인성의 돈이. 왜? 영원 불멸 문서화 됐으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
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을 가지고. 그게 진짜 돈이지. 무도노동으로 버는 돈이잖아요. 식상으로 노동하고 노래 불러서 버는 돈이 아니라 문서화된 걸로 버는 거예요. 재성의 돈이랑 다르죠. 인성의 돈이 정인편이.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의 돈이니까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 그 돈이 많이 가겠어요? 작곡한 사람한테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작곡자가 많이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사주에 인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뭔가 가치를 만들어서 변하지 않게 문서화해가지고 하는 것들.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광고 수익이 들어왔어요. 네. 오가 아니라 얼마 안 들어왔어요. 아니 박수를 외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동영상은 올라가 있는데 이거 내가 일 안 해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인성의 돈이에요. 계속 들어오는 거. 연금 같은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자, 근데 그냥 인성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성만 있다고 해서. 그 인성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꿈, 생각, 상상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죠. 이런 것들로 돈이 벌릴까요? 이걸 벌릴 수 있어요. 그 소설 같은 거 다 이런 거잖아요. 예, 벌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이라는 현실적 감각이 개입이 돼야지 아 내가 글을 쓸 때 사람들한테 이런 호응을 받겠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고 이 정도는 팔리겠구나. 타겟에 맞춰가지고 쓰잖아요. 인성만 있고 재성이 약하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왕들은 뭐예요? 특이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거라던가 사회생활 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때 재성운이 한 번씩 와줘가지고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 반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재성이 없는 인성들은 자기 반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충고가 먹히겠어요? 절대 안 먹히죠.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한테 무슨 충고를 주겠어요? 충고를 주려면 저희 돈 찔러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성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절 가면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이 여기 스님이 한 분 계시는구나. 네. 스님이 있는데 재성을 본 스님하고 안 본 스님하고 다르다고요. 인성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스님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만나기 힘든 스님. 네. 주지 스님인데 주지 스님이니까 뭐 손님 오면 좀 이렇게 손님 맞이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재성이 있어야 이 사찰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재성이 있어야. 신도들이 이만큼 와가지고 이만큼 공양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하겠구나. 재성이 있어줘야 돼요. 대학 총장이에요. 대학 총장인데 재성 하나쯤은 있어줘야지 맨날 공사하고 땅땅거리고 한다고요. 대학이 발전하고 커진다고요. 만약에 내가 재성이 없다. 그냥 총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도 재성이 없고 상대방도 재성이 없다. 아 답답해져요 되게. 답답해져요. 현실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재생관이 되는 사람을 최고로 치잖아요. 사주학에서는. 재생관이 된다는 건 그 현실적인 기준으로 관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중간 보스예요. 재관의 능력 갖춘 사람들은. 재생관이 뭐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재생관은 그냥 중간 리더. 잘 돼봤자 임원이에요. 재생관 된 사람 사업 같은 거 못해요. 오히려 식상 잘 쓰는 사람들이 CEO를 하죠. 재생관이라고 하면 그 관이라는 관직은 있잖아요. 누군가 주어줘야 되는 거잖아. 재생관이 된 사람 누군가 주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식상들은 그런 게 없지만은 자기가 이미 최고 높이 올라가 있죠. 그 이회창이 공직이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공직 팔자인데. 대통령 팔자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공직을 만드는 거지 그 공직인 사람 스스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였어요. 그 투표하기 전에. 사람들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돼요. CEO도 마찬가지고. 재관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근데 착각을 하죠. 자기가 임원도 되고 능력도 된다고. 근데 사업 벌리면 안 돼요. 진행이.
누군가 오더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위와 아래를 소통 그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역할로서의 재생관이지. 그러니까 그런 중간 리더들이 있으면 내 회사가 커요. 점점. 이게 어디서 또 회사 얘기까지 나왔지? 자꾸 말이 새는데 어쨌든 이런 재성은 재성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그 돈, 재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교환 가치로서의 재, 현금. 비트코인도 뭐 지금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기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중요하다는 건 교환 가치로서는 인정되고 있어요. 팔면은 팔린다고요.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재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아예 무시할 건 아니에요. 자, 식상으로 재성을 다뤄요. 이거는 식상이라는 행동에 대한 결과치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어 있으면은 항상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게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식상생재가 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악당 같잖아. 계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반응을 예상하고 있죠. 재성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산 증식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성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식신, 생제를 해서 정제를 만나면은 엄청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면 성실하게. 식신이 근면 성실하잖아요. 식신이.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식신 정제가 이렇게 생제가 잘 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근면 성실하니까 딱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유지가 우리가 결혼하고 결혼 생활 유지가 되려면은 내 와이프 관리 잘 해야죠. 주기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지가 항상성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식상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잘 안 돼요. 무식상들은 결혼하기 전에 막 이벤트고 뭐고 다 하지. 막 화려하게 막 이벤트 업체 딱 끌어와가지고 들어갔더니 촛불로 하트 그려져 있고 막 너를 사랑해하고 와인 한잔 하고. 무식상들이 제일 잘한 짓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식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정제를 관리 못하죠. 그래서 결혼 전후가 가장 다른 게 식상이 없는 남자라고요. 여기 식상 없는 분 계신가? 어? 대운의 씨. 50살까지, 아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아, 근데 운이 중요해요, 그만큼. 식사 운이잖아요. 지금이 아니에요. 과운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겨울에 연애하세요, 겨울에. 아, 근데 뭐 이제 좀 있으면 식사 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따내는 해요.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안 와닿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다르잖아요. 저와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그 대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말을 한다고 해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하면은 제가 하는 그 느낌이 날까요? 쏙쏙 들어올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그게 이미 제한이 돼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연기를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연극이라도 하면서 개발하라고, 그런 능력들을. 이게 이제 식상생재다. 식상생재. 그래서 재성의 활동의 꾸준함이 이루어져요. 자산 증식을 위한, 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한, 혹은 내 여자를 이렇게 하기 위한, 다루기 위한 재성을 식상으로 다루는 거예요. 식신편재요? 편재는 아까 말했다시피 소유욕이나 항상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재는 자산 증식이 잘 안 돼요. 돈이 자산 규모가 이만큼 있잖아요. 정제는 이만큼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다시 이거를 채우고자 하는 게 정제지. 이거를 확장해서 커지게끔 만들지 않는다고요, 정제들은. 그래서 그냥 잘 돼봤자 중산층이에요. 잘 돼봤자. 근데 이제 사람은 운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적천수에 대놓고 나와 있다고요. 명부 좋은 것보다 운 좋은 게 100배 낫다고. 다 운빨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운이 없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찾아가는데 맛이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진짜. 삼각지에 그 이상한 껍데기 있지. 아. 근데 사람이 미어 터져요. 왜?
그 사람 운이 좋으니까. 한마디로 정리 가능하죠. 근데 그 무슨 운이 어떻게 좋은 건지도 다 나와 있어야죠, 거기에. 다 운으로 삽니다, 운으로. 근데 운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바꿔줘요, 그 운이.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해요. 혹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요. 저는 2014, 15, 16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사람이 잃을 수 있는 건 다 잃어봤어요. 돈도 잃어봤고, 사람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때. 한 번에 다 겪었다고요, 그 3년 동안. 근데 그걸 겪고 나니까 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처럼. 부모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한심했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아무리 저한테 잔소리하고 막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죠, 제가. 말이 안 들리니까. 엄마, 아빠나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건방지죠, 되게. 근데 지금은, 에이, 막 거기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다고요. 그런 걸 잃어봤기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오면은 그런 사건, 사고를 만들어요. 그 우리가 그 가끔 사주 볼 때, 아이고, 올해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근데 찝어줘요. 어디가 안 좋아지겠다고. 거기가 안 좋아질 만한 사건, 사고가 생긴다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치매 직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런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위해서. 그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올해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알아요. 운동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 내내 술을 마셨어요. 아, 이래서 내가 안 좋아지는구나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 겨울이 오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못 막지. 근데 우리는 겨울이 오는 거 알지만 대비해야 된다고요. 대비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완충제가 되죠, 그게. 교통사고가 날 때 팔 드는 거랑 안 드는 거랑 차이 나겠죠. 그 대비만 하자고요. 그 의지개입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식신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기가 근면 성실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으로 유지하는 건 좀 달라요. 근면 성실하지 못해요, 일단. 쉽게 하려고 해요. 상관들 특징. 노동성이 좀 떨어진다고요, 식신에 비해서. 근데 이건 일간별로 달라요. 그거 염두하고 들으셔야 돼요. 대신 상관들은 뭐예요? 끼가 있잖아요. 식신이 가지지 못한 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채우죠. 그래서 상관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 상관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 달라요. 상관은 내 안에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잠재성이 있는 거죠. 식신은 반드시 내 능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춤을 처음부터 잘 추는 거랑 노력을 해가지고 잘 추게 되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일단 식신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정직하다라는 말이 돼요. 정직. 신용도가 높다. 정직하다. 네, 상관은 정직하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요행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탈세. 상관 정제가 자영업을 하고 뭐 가게를 한다. 반드시 탈세가 들어가요. 네. 여기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가죠. 그래서 식상으로 재성을 생한다는 거는 채우는 거예요. 그 재성을 계속. 채워가고 편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여기가 다 차요. 정제는 그래서 만족이 되면 거기까지 해요. 그리고 쉬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동안 돈을 이만큼 벌었잖아요. 반드시 휴가나 휴식이 보장이 돼 있어요. 더 이상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편재는 아니라고요. 편재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보다 더 이상을 갈 수 있어요. 재밌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가 게임하는 거랑 편재가 게임하는 거 달라요. 편재는 계속 한다고, 재밌으니까. 정제는 딱 거기까지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돼요. 오늘 10판 이겨야지, 10판 이기면 끝나요. 근데 편지는 그런 거 없어요. 계속 하는 거죠. 과정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결과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를 보세요. 결과 중심이냐 과정. 자, 우리가 뭐든지 그 어떤 현상을 볼 때는 결과랑 과정하고 나눠서 보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2011년도에 한 SBS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글을 만드는 거는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반포할 때는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어떤 원리로 창제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이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포할 때는 많이 반포가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살짝 무시해도 돼요. 그럴 때는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경중만 잘 나눠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게 아주 편하겠죠.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나 이런 것들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를 보고 제가 하겠죠. 그런 것만 잘 배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난 정치하는 사람들 왜 욕먹을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정이 중요한 거랑 결과가 중요한 거 나눠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수 정권에서는 다 과정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과정에는 도덕적인 관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과정에, 근목의 과정. 자, 그래서 현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확장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산 증식이 정제보다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영역을 확장한다는 건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도 되고요. 그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여기에 편제 있는 분들은 그래서 재미가 없는 일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재미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정제가 있으면 재미없어도 잘합니다. 편제만 있는 사람이 뭐 공장에서 생산직을 한다?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서. 아, 근데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편제가 있다. 근데 나를 만나는 게 재미없어지면 그때 바람이 나요. 나를 만나는 게 더 이상 의리파가 아니라고요. 편제만 있으면. 아니 근데 우리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이란 감정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의리도 중요해요. 서로 믿는 게 의리잖아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없어지면은 의리 없는 거잖아요. 그거 결혼 생활은 거의 반 이상이 의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의리. 의리 있는 분을 만나세요. 친구한테 의리 있는 친구한테 의리가 있으면은 내 여자한테도 의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세요. 그런 거 보면 나는 의리가 없었나 봐 옛날에. 아, 지금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게 실상생제로 돈 버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회사 생활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뭐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월의 신금이다. 이 월에 이렇게 식상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상을 직업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회사 생활 할 수 있겠어요?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영업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사화 같은 게 있다. 관으로 있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식상이 일지로 되고 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월지가 식상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조직에 속하는 걸 자기가 선택을 해요. 직업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식상의 능력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그걸 쓰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월에 식상이 있고 여기에 일지에 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여기 상관이 일지에 있고 재성이 월에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망했어요. 누가 더 크게 망할까? 여기가 좀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네. 재성이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사회군과 연관이 있잖아요. 직업군과 연관이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만 털어먹는 거랑 다 같이 털어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망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하다고요. 저는 당연히 월에 제가 있어요. 월에 크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고자 하는 거. 편제니까 공유정신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한 가장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했냐면은 나만 알기 아깝다 해서 생각했어요. 출발했어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어.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에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거 뭐 빅이 이런 거 없어요. 다 알려줘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빅이라고 해서 뭐 돈 줘야지 알려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그걸 다 알려주고 나면 제가 미천이 털린 거잖아요. 다시 채우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월의 재. 제가 만약에 월의 재가 아니라 일지의 재였으면은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이제 사회공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지에만 있었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월지에 뭐가 있느냐를 보세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격국이라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진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나와요. 억부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성검사를 다 중학생 때 하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해야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이랑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달라요. 근데 적성에 맞춰가지고 진로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식상의 재성을 보는 걸 했고 재성이 관을 보는 것. 자, 식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식상생재 재생관으로 가요. 자, 근데 식상으로 자 우리가 식상이 있다는 건 일단 돈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지출이 일어난다. 내가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일단 돈이 지출이 일어나죠. 돈이 식상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자, 그 돈이 다시 환원되기 위해선 재성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걸 얼마가 돌아올 것을 예측하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재성이 없다는 거는 얼마가 돌아올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막무가내로 한 거예요, 진짜로. 감 믿고 이거면 되겠지. 식상생재가 안 된 사람들은 감 믿고 갑니다. 감. 되겠지. 직관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재성이 돼 있으면 현실적으로 분석도 하고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한 근거가. 그래서 재성이 다시 환원이 돼요. 많이 나가고 환원되는 겁니다. 근데 재생관이 돼 있다는 거는 재생관도 지출이 일어나요. 돈을 벌기 위한 지출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 재성을 지키기 위한 지출이에요. 지키기 위한 지출.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지냐.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내 거죠. 감목 입장에서는 정재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겁재가 있죠. 겁재가 호시탐탐 노리죠. 그러면 이거 내 거에 대한 재탈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에 중간에 신금이라는 정관이 이렇게 딱 있다. 자, 그럼 얘를 두드려 펴요, 막. 그럼 재탈을 못하겠죠. 이게 바로 내 재성을 지키는 관이라는 소리예요. 재생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관이 있는 남자들이 그 식상으로 재성을 그 여자를 관리하는 거랑 나의 관성으로 여자를 관리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식상은 관리라기보다는 사랑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관성은 그런 식상으로 지키는 개념과 다르게 감정적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식상은 감정이잖아요. 감정으로 지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한다고 해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해가지고 안 떠나가게 만드는 게 식상생재예요. 근데 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겁재를 쳐가지고 이제 재성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요. 능력이에요. 능력 이거는. 능력으로 재성을 지키는 거예요. 감정하고 다르죠. 이게 재생관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 재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관이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테크를 잘 활용을 해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생재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건데, 재생관도 증식시키는 건데 방법이 달라요. 식상생재는 수입형이에요. 근데 재생관은 자산관리형이에요. 안전하게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요. 안정성은 재생관이 좀 더 높아요. 식상생재는 지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주에 겁재랑 관이 다 돼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물론 겁재를 제하는지 일간이 소외되는지는 봐야겠지만은 그 우리 경쟁 사회잖아요. 거기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시험 같은 것도 바로 합격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막 한 100명씩 가가지고 공채 지원하는데 내가 마지막 두 명이 올라가서 막 합격하고 다 떨어지고 처음부터 그게 막 보여요. 경쟁력을 갖춘 게.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호승심이 있어요. 호승심.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호승심 있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승부욕 자극하면 엄청나게 발동이 걸려요. 갑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게 바로 겁재 관성을 본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없으면은 그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식상생지로 벌었으면 관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 같은 것도 받고 PB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관적인 요소를 항상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산을 불리셔야 됩니다.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재미없겠는데 이거? 네, 재미없죠? 재성이 없잖아. 아니 재미없는 것 같아서. 네. 재성 운이 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재성 운이 올 때. 을지에 겁재가 들어왔네. 을지에 겁재요? 뺏기는 삶이죠 뭐. 네, 을지에 겁재가 들어가 있으면 쿨해요. 사람이 되게 쿨해요. 월에 겁재가 있으면 쿨해 보이는 건지 뺏기면서 억울해하는 건지. 근데 어쨌든 겉으로 일어난 행동은 퍼주게끔 되어 있어요. 관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겁재 있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댕기면 안 돼요. 반찬 다 뺏겨요. 소세지 막 다 뺏어가고. 근데 뭐 오오오 하다가 다 뺏기는 거지. 근데 관이 있으면은 침 뱉어 놓겠지 거기다가.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쟁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견은요? 예? 월지가 비견. 아 근데 이제 그때 재성이 뭘로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러면 이만큼 싸워가지고 나눠주겠지. 예, 이만큼 소세지 막 이따만큼 싸가지고 야 너도 먹어 이러면서. 예. 비겁이 일단 월에 있으면은 친구에 죽고 사는 거예요. 친구에 죽고 친구에 살고. 그래서 여자들 사주에 만약에 비겁이 있다, 남자친구 만나는데 야 네 남자친구 별론데 이러면은 아 그런가? 거기에 막 휘둘려요. 옆에 이렇게 해준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예. 그 다단계도 당하려면은 저기 월에 비겁 정도는 있어줘야 아, 친구가 간다는데 야 그거에 가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월에 비겁 정도 있어서 신앙해야지 사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 비견이나 겁재가 월지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사업가적인 성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식상으로 잘 유기가 돼야죠. 대신에 그러면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커지고 회사가 들려면 거기에 관이 개입이 딱 돼야죠. 자, 식상생지 하던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운이 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관이라는 틀이 만들어지면서 프랜차이즈화가 돼요. 그렇게 운을 보시면 돼요. 관이 10년 동안 들어왔다 대운에서. 그러면은 카페베네처럼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관운이 끝나면은 와야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가 지금 많이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관이 끝나서 와야 됐다는 건 뭐예요?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심이 들어갔다거나 뭐 이렇게 가맹 점주들한테 뭘 많이 뜯었다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짓들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눈 보면 그 사람이 왜 망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서 망했는지가.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운이 들어오면 눈과 귀를 일단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운이 들어오면은 귀를 가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그 길로만 가게끔 만들어버려요. 조언을 해줘도 안 들리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 벌리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엔 벌리셨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운이 그렇게 무서워요. 눈과 귀를 막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이 안 좋은지 좋은지를 알려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 조언을 듣는, 정말 귀를 열고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세요. 내가 만약에 듣는다 이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 들리기 시작하고 무시되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거 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주 그릇이 훌륭하면은 반대 무릎 쓰고 반도체 공장 지었더니 전 세계 잡아먹었죠.
이병철 회장이 그 임원들이 다 하지 말라는 거 벌렸다고요. 그 정도 그릇 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자, 제 생각했고, 재극인을 안 했네. 사실 재성의 돈과 인성의 돈을 비교했을 때 인성이 훨씬 더 사이즈가 커요. 이거는 진짜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이잖아요. 근데 인성이니까 뭐예요? 내가 공부한 거, 내 실력, 내가 갖춘 자격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성이라는 현실 감각을 만나게 되면서 활용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땅, 자, 인성만 있으면은 그냥 땅 문서예요. 그렇죠? 문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어떤 땅이에요?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개발이 안 돼. 돈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재극인이 딱 들어왔다. 재성운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가 된 거예요. 그 땅이. 야, 기가 막히죠? 돈이 되죠? 재성과 인성을 같이 본 사람들은 돈이 돼요. 돈을 잘 벌 만한 그릇이 돼요. 근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고 어떤 자극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저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있고 간목이 있고 식상으로 본 명은 이걸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배운 거를 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 돼요.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돌아다니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것들로 돈이 만들어져요. 당연히 그 근거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잘못되면 갈등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재극인. 인성은 공부. 이거는 돈과 여자. 갈등이죠. 제가 12월 달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공부가 안 돼서. 공부가 왜 안 됐을까요? 아니요. 좀 있으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 예. 제 코인을 내가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예. 11월 달에 저기 언론에서 막 떠들기 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적금을 부었는데 50만 원씩 세 번을 부었는데 이자 얼마 붙었나 보니까 몇백 원 붙었더라고요. 내가 몇백 원 하려고 이렇게 안 쓰면서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적금 바로 해지한 다음에 코인에다가 넣었죠. 예.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보니까 이게 막 두 배가 돼. 뭐야 이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신세계에. 그런 게 좀 있고 나서 막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냐면은, 공부를 제가 했어요, 12월 달에. 했는데, 공부하다가 한 10분 하다가 핸드폰 보고 그래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 눈이 가요. 공부가 안 돼요. 심지어 학창시절에 우리가 이제 연애하면은, 연애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공부에 자꾸 방해가 돼요. 왜? 걔가 자꾸 생각이다.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인성에 방해가 들어와요. 돈과 여자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게 이 둘 중에서 이제 무엇을 선택하면 좋으냐는 그 사람 팔자를 보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이게 도움이 돼요. 여자 대놓고 만나라고 해야 돼요. 돈 대놓고 벌고 쓰고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재금이 된다는 거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이면 뭐예요? 쓰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성의 쓰임. 인성은 나의 독단적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요, 재성으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돼요. 심지어는 인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무노동성이죠. 노동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인성이니까. 앉아서 돈, 작곡가들이 이런 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라는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후크송, 걸그룹들이 부르는 그런 거, 시대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생산하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니라 식상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인성하고 식상. 근데 그게 재성운을 만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노래인데 대박이다. 세상에 없던 노래 스타일인데 대박이다요. 이렇게 운을 만나면. 혹은 인성으로만 되어서 작곡해가지고 막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재성을 만났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서 리메이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박이다요. 우리가 작곡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편곡을 해서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달라요. 운, 그 명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작곡을 얘기하려면 이런 것들, 식신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어줘야지 작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라든가 상관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작곡은 작곡인데 편곡적인 게 더 강해요. 막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창조가 아니라고. 이건 창조인데 이거는 재창조예요. 재창조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있던 걸 활용하는 쪽이 가까워요. 있어요. 을사일주 연예인. 누군지 알죠? GD. GD가 을사일주예요. 그러니까 순수 창작은 아니라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쪽으로 간 거죠. 하트브레이크 나올 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나? 자, 그래서 재극이는 가치 창출로 돈을 벌어요. 가치 창출. 퀄리티를 항상 올리려고 합니다. 퀄리티. 인성의 퀄리티. 인성하고 재성하고 사이가 멀면은 네. 그것도 작용이 되는 거죠. 그 뭐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인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죠. 만약에 갑목의 개수면은 이거는 이미 이 자체가 돈과 연관이 밀접한 인성이에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 목을 살아있게 만들잖아요. 사주 구성에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돈과 연관이 커요. 우리가 십성만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토의 갑진. 이거 관이죠? 이거 겁재고. 자, 기토의 갑술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관하고 겁재예요. 그쵸? 누가 더 돈에 생각이 많을까? 예, 이거예요, 이거. 목이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연관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자라가지고 꽃 피고 열매도 맺겠죠. 이러면은 이거는 관이니까 공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직에 있는데 뭐다? 돈과 연관이 있는, 돈 좋아하는 그런 쪽과 연관이 있는 공직이 돼요. 공무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뒷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돈 이렇게 주려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받는다고. 그 영화 있잖아요. 최익현 씨. 아 최익현이 아니라 그 누구야. 그... 아 뭐였지 그거? 영화 제목? 그 하정우 나오는 거. 범죄의 네, 범죄의 전쟁.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받잖아요. 이런 구성이죠. 네, 이런 구성이면은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냐고 자존심을 더 세워요. 돈과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주 구성에 그런 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잘 구성된 사주와 아닌 사주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술일주에 뭐 병화가 이렇게 있다. 이거 식상생지한다고 돈과 연관 없다고요. 이거는 내가 오히려 목이 죽어 있으니까 정신적인 세계로 이미 가 있어요. 내가 철학적 사색을 하고 시를 읽고 수필을 쓰고 이런 활동들과 연관이 있어요. 이건 식상생재가 뭐냐면 그런 사색들이 결과를 얻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식상의 결과. 이거는 여기 만약에 진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돈을 버는 행위가 되죠. 진짜로. 달라요. 그러니까 칩성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무재성이라도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구성이면은 돈과 연관이 크다고요. 자, 그리고 빅업을 이제 봐야죠. 자, 빅업은 그러니까 손재를 따져야 돼요. 손재와 득재. 사람으로 인한 손재와 득재를 따져야 돼요. 당연히 누가 더 손재가 크겠어요? 겁재가 훨씬 크겠죠. 겁재라는 건 말 자체가 겁탈할 겁의 재무재예요. 얘는 말이 그 재탈한다는 데서 출발했잖아요. 비견은 그게 아니잖아.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겁재가 나가면은 손재와 득재가 계속 일어나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잘 되면 어떤 거예요? 확 들어오죠. 한 방에 올라가요. 잘 못되면 한 방에 올라가고 한 방에 털어먹죠. 레벨의 높낮이가 굉장히 커요. 겁재가 있으면은. 아, 요즘에는 한 방으로 이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젊었을 때 이만큼 벌어놓고 평생 살잖아요. 그게 이제 겁재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손재 득재 스케일이 크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편재가 있어줘야지. 네, 편재. 자, 편재가 있으면은 민감하죠.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겁재가 개입이 되면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리고 스릴, 유흥, 도박과 그 있는 그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커져요.
편제와 겁제가 많다 이러면 그 사람 거의 도박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거기에서 도박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스릴 있고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1호도 한다고요. 못 끊어요. 재미가 없어져야 끊을 수 있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질 리가 있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못 끊어요. 도박은 진짜로. 도박, 마약, 유흥 이런 거는 거의 특히 편제가 있고 겁제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정말로. 관이 이렇게 딱 받쳐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재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재물에도 그 돈에도 높낮이가 있어요. 귀천이 있다고요. 돈에도. 귀랑은 연관이 떨어지죠. 도박으로 돈 번 사람 100억 벌었대. 이 사람이 막 존경스러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누지는 못하죠. 돈 때문에.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게 돈의 레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귀할 수 있는 운을 만났다 이러면은 그때 돈을, 그러니까 돈을, 돈의 귀를 만들려면은 잘 써야 돼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가 형성이 돼요. 그걸 가지고 뭐 한 100억을 버는데 1억 정도 기부하고 자산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정도 벌만한 그릇이야 라고 인정하겠죠. 돈의 귀천은 쓰는 데서 결정이 됩니다. 잘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받아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비겁과 재를, 재성이 만나면은 손재와 득재가 일정 부분 연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겁재와 정재가 이렇게 만나면 내 돈인데 뺏기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억울한 사주예요. 뺏기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 막 반찬 뺏어온다. 그래, 먹어.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막 한이 맺혀요. 그 기억이 10년을 가죠. 나중에 동창회 때 만났는데 너 그때 소세지 뺏어 먹었잖아. 10년 뒤에 그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겁지하고 정지. 내 거 뺏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 여자도 바람을 펴요. 내 여자가 바람, 겁지한테 뺏겼잖아. 근데 이거 왜 뺏긴 거예요? 관이 없으니까 자기가 관리 못한 거예요. 방심한 거라고요. 겁제가 친구는 친구인데 약간 먼 친구잖아요. 얘가 내 여자한테 눈독 들이는 거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관이 없어서. 그래서 관이 있는 남자들은 그런 거 빨리 눈치채요.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죠. 다른 남자랑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걸 빨리 눈치채요. 근데 정관이 그러니까 관이 없으면은 이렇게 같이 놀고 막 둘이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데 눈치 못 채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없어져 있죠. 내 옆에서. 네. 그리고 내 여자가 바람을 필 정도다라는 거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이쁘다는 거잖아요. 사주에 겁재가 있는 남자들이 다 이쁜 여자 만나요. 겁재가 있어야 이쁜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겁재 있잖아요.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다고. 네. 근데 뺏길 수도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뺏긴 건지 내가 놔준 건지 그건 뭐 그 상황 봐야지 아는 거고. 예? 네? 여자가 여자가 겁재? 아 그건 좀 다르죠. 능력 있는 남자. 예, 능력 아 그 좀 다른 개념이야. 예,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남성성은 딱 그거예요.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능력. 돈이에요 돈. 남자의 진짜 능력 외모도 이제 외모가 왜 능력이냐면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 외모.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잘생긴 거지야. 이게 능력 아니잖아요. 잘생긴 거지랑 뭐 만나고 능력 있는 여자만 만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돈을 벌어주니까 남자가 잘생긴 것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재물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의미잖아요. 의미고 옛날에 우리가 수렵 시절에 그 남자가 사냥하고 여자가 사냥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자의 능력은 물론 돈도 능력이지만은 내가 남자한테 어필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옛날에 천하를 지배한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를 여자가 지배하면 천하를 다 지배한 것과 똑같아요. 네. 그런 걸로 그게 이제 능력의 차이. 그래서 여자가 겁재가 있다고 해서 미남을 얻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미남하고는 다르죠. 능력 있는 이제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관. 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재가 있으면 자기 여자 이건 내 여자야. 네. 그냥 현재 있는 남자는 이 뭐 굳이 네. 여자라고 굳이 내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임자 있는 여자 만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약간 커요 그런 케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진짜 편제가 막 있는 분이 있거든요. 여자친구랑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은 흥미가 떨어져서 못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 정제가 있어야지 그런 내 걸로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정관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 남자한테 속하고 싶은 거예요. 소속감. 관은 소속감을 얘기해요. 우리 가족 구성하는 게 왜 그래요? 소속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가족을 구성하는 거예요. 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소속이 되고 싶다. 이 사람의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해요. 정관은. 네. 근데 그런 관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건 이제 사랑으로서의 상대가 되는 거죠. 진짜. 재관이 있으면은 사람과는 거리가 있어요. 소유와 그 가족 구성을 형성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감정하고 멀어진다고.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만 남아요. 식상이나 인성들이 그래도 좀 있어줘야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관, 식상, 인성 없고 재생관만 되는 사람이 와서 나도 이 여자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사랑이랑은 좀 다른 개념. 현재가 있어도 정관으로 갖춰주면 조금. 아, 그러면은 이제, 예. 그래도 그 재성을 유지하려고. 근데 편제가 정관을 봐서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거는 어장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네. 어? 예. 네. 예. 네. 정재훈이, 아, 정재훈이 잘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돼 있는 재성들이죠, 그게. 예. 네. 아니야, 본인 사주를 내가 깜빡하고 계시길 대답을. 예. 네. 그러니까 커요, 이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바람둥이는 무죄여야 된다니까? 바람 잘 피려면은 신경 꺼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날 때. 근데 재성 있으면 못 꺼요, 그거를. 항상 대답해주고 막 이래, 들킨다고 그러다가. 그게 무슨 바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몰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자가 좋아하잖아. 아니, 그, 나 만나면서 딴 거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재성 있으면 딴 거 막 본다고 자꾸. 그러니까 잘 봐가면서 이렇게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재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원래 좀 정제 편제 나와서 10개를 다 할까 하다가 좀 묶어가지고 했어요. 묶어가지고 그리고 재물을 보는 거는 이 재성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생활비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재정적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최소한의 거주비라던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재성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를 논하려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부를 논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재성의 가치가 문화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영화 봐야 되고 가끔 이렇게 노래도 콘서트도 가서 봐야 되고 이게 문화 레벨이 올라간 거예요. 그 기점이 86년에서 88년 사이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게 열리면서 개방이 되고 이럴 때 그 기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레벨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는 그거에 집중해서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세대 간의 괴리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어쨌든 재성은 이렇게 다루시면 됩니다. 또 안 한 거 있나 재성을 개입해서? 아까 그 식신상관이 정제 왔을 때 정리해 주셨는데 네. 현재 봤을 때는 따로 예. 상관이, 그 내가 식상 얘기할 때 하지 않았나? 예. 그, 어쨌든 식신이 편제를 보면은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해서 확장을 시켜요. 이건, 그러니까 식신 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내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지만 편제가 있다는 것 자체로 식신까지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개입이 돼 있다고요. 내가 돈 버는 거에 있어서. 내 감정. 상관이 편제를 보면은 놀면서 돈 벌려고 해요. 네. 가장 좋은 직업은 BJ 같은 거죠. 놀고 먹고 하는 걸로 돈 버는 거니까. BJ가 놀고 먹는 걸로 돈 벌잖아요. 이거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질문이에요. 네. 재성이 있는데 돈에서나 비법이 있다고 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재물적 손실인지 아니면 뭐 여자에 대한 손실인지 아니면 득재인지를 따져야죠. 그게 이제 재성이 여자도 되고 남자한테는 이제 돈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확히 재물 쪽의 어떤 그런 건지 여자 쪽인지는 구분을 할 수는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사주 근데 봐야 되고 경우 수가 너무 많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이거는 원론적인 거고 그 사주에 무조건 재성이 여자가 아니에요. 식상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관성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제 사주 같은 경우는 관성이 여자예요. 다르다고요 사주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과도기예요 역학이.
그 우리가 십성에 의해서 이제 육신 통변을 하는데 그게 옛날 그 이론으로는 재성이 무조건 여자여야 되고 관성은 무조건 남자여야 되고 궁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사주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통변이 다 틀린 거죠. 재성 보고 얘기하는 게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주마다 어디에 배성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꼭 재성이 여자라고 보지 마세요. 재성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건데. 네. 그쵸? 그때 이제 궁도 봐야 되는 거고 궁을 제외한 다른 십성으로 배정되는지도 봐야 돼요. 네. 재성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나를 내조할 수 있는 내 소유의 여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소유 당하려고 하냐고요, 나한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봐야 된다고요. 옛날하고 달라서. 식상으로 봐도 돼요. 재성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격에서 이제 이게 재관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관성으로 보기도 해요. 내가 재성했으면 못 다루지 나는. 네.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